우리 정책위 의장을 거치셨고 또 이재명 후보의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어주신 또 한 분의 오선 의원 조정식 의원님의 지지발언 1분 있겠습니다. 네,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 부천의 이웃한 경기도 시흥 출신의 조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이재명 후보가 이곳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을 외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재명.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구입니까? 이재명. 준비된 후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총사령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어떻습니까? 어제 TV 토론 다 보셨죠? 네. 형편없죠? 네. 앞에서 많은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윤석열 후보 어퍼컷 날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집권하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수사하고 정치보복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엇박컷은 문재인 대통령과 자기 말 듣지 않아도 우리 국민에게 엇박컷 날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한 표도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맞죠? 자, 이제 3월 9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경기도와 부천시가 키운 인물입니다. 이곳 부천시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